눈빛을 주고받더니 사우나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한 남자. 자, 이 남자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? 넷플릭스 영화 낙원의 밤 만나보시죠. 서울선 사고치고 도망온 거잖아. 태구는 누나와 조카의 복수를 마치고 러시아로 가기 위해 제주로 잠시 몸을 숨깁니다. 박훈정 감독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. 낙원의 밤 속 태구의 캐릭터는 박훈정 감독 작품 가운데 가장 생존 의지가 없는 인물입니다. 이미 복수를 마친 그는 딱히 살아갈 이유나 목표를 세우지 않는데요. 정말 잘 쏘던데.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쏘다 보니까. 그런 그의 앞에 재현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. 재현은 어릴 적 마피아의 손에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. 유일한 혈육이던 삼촌마저 죽자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. 결과적으로 박훈정 감독의 노아르는 미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.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. 마찬가지야. 그리고 너 뭐 혼자 있기 싫다며. 지켜야 할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분노는 약했고 동질감이 연민으로 발전하기 전 죽음에 이르렀기에 멜로도 완성하지 못한 채 희미한 흔적만을 남깁니다. 기다려. 얼마 안 걸려. 그나마 마이사와 양사장이 캐릭터 설정의 빈약함을 채워줍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? 태구야, 네가 우리 다 살린 거다. 제주도로 가. 한 일주일이면 될 거야. 학원의 밤을 보고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. 이상 콘텐츠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